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경입니다. 희경이 인사드릴게요. 굿모닝입니다. Yes. 오케이. 자, 오늘 Thursday. Thursday. 기대돼요? 굉장히 떨떠름한 음식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맛난 음식을 먹는 그런 영어를 배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근데 떨떠름할 수도 있어요. 좀 또 안 좋은 얘기군요. 오늘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항상 맛있게 딱 먹고 그냥 계획대로 되고 끝이 아니라 네. 가끔 가다 기분 나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적게 줄 때. 그렇죠. 뭔가 사진이랑 너무 다를 때. 그럴 때. 그럴 때 아니면 서비스가 안 좋을 때. 서비스 안 좋으면 사실 다툼이 날 수도 있다. 아무리 맛있어도 맛은 있는데 화나요. 그렇죠. 맛은 네. 맛은 있어요. 네. 맛은 있어. 근데 화는 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뭔가 이렇게 떨떠름한 진짜 이렇게 뭔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럼 미션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엄청 무례하다고 매니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기. 미션 2.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하기. 이거 뭐 싸우기 직전 상황인데요. 분위기가 지금? 조금 살벌하죠, 지금. 저는 엄청 무례하다고 매니저와 얘기하겠다고 하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왠지 이 상황이 안 나와? 안 나와? 매니저 없어? 나 여기서 기다릴게. 쉽게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런 느낌에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건지. 또 어떤 상황인지는 또 미션을 들어가 봐야 아니까. 그렇죠, 한번 그렇죠. 누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누려볼게요. 미션. 누려. 누려. 저는 지금 식당을 가고 있어요. 사실 가기 전에 리뷰를 보니까 음식은 정말 맛있는데 서비스가 조금 불친절하다는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어머, 식당에 도착했어요.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어머머머, 음식도 조금 늦게 나오고 접시를 막 내 앞에 탁탁 던지듯이 탁자 위에 어머, 저기요! 제 옷에 이거 지금 튀기신 거예요? 어머, 사과도 안 하네? 이 사람 뭐지? 음식을 기분 좋게 먹어볼까? 어머, 이거 봐, 어머, 이 사람 봐. Pardon? 당신 뭐, 이거 뭐야, 뭐, 쇼미더머니야, 뭐야? 래퍼야? What? Rap? Are you rapper? No. 왜 이렇게 막 뭔가 반응적이야? Waiter. 당신 진짜 무례하군요. What? 아, 그래. 영어로 해줄게. 내가 오늘 화가 잔뜩 났어. You. Me. 베리베리 무례. 아주 그냥 막 badman. Okay? Badman? Me? You. No. I'm a waiter. I'm a gentleman. 어머, 뭐. 집에 안 좋은 일 있어. 왜 이래. 왜 나한테 화풀이야. 나 당신 매니저랑 얘기 좀 해야겠어. I talk. You're manager, okay? My manager. You're manager. Come here. He's not here yet. 뭐? He's not here yet. Hey. 아, 뭔 소리야? 어쨌든 없어 지금. No? No? Just eat. Manager? 에? 나 안 돼. 나 기다릴 거야. Wait forever, okay? Wait forever fine. Here. Fine. 어머. 아이고, 혈압이 오르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미치겠네. 네. 어땠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장난이 아니던데. 이게 가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욱 막 주먹만한 게요. 여기로 막 그죠? 불뚝불뚝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막 화도 나고 막 영어도 안 되니까 약간 좀 긴장되기도 하고. 아, 저는 정말 사실 긴장보다는 나 진짜 피터랑 한번 싸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먹 싸움을 할까 혹시? 피터가 나한테 사적으로 뭐 어떤 감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좀 욱했는데. 사실 저도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지만 네. 이게 영어가 잘 안 될 때 언제가 제일 억울하냐면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말을 못하고 그냥 어머, 내려야 될 때. 그렇겠어요, 정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무조건 화를 낸다기보다는 자기의 이제 권리를 주장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화를 화로 갚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된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right. 해달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마스터하기 위해서 전체 대화를 들려드릴 테니까 빈칸 잘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You're so rude. I want to talk to your manager. He's not here yet. I'll wait for him here.